이렇게 팁을 주시는 건 좋지만, 팁을 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네. 스포는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씨. 문으로, 설마 문으로 들어가겠어? 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이제 또 처음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저도 처음 플레이하는 거라서 팁을 주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리? 다행히 리 아저씨 사진은 제가 태우지 않았습니다. 리 아저씨 사진은 제가 태우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리 아저씨 사진은 제가 태우지 않았어요. 덕이 그려준 그 뭐지? 덕이 그려준 뭐지? 그 사진, 아니 그림. 그 덕하고 그다음에 자기 엄마 아빠 나온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까 개고기 구워 먹으려고 불에 태웠어. 캔이 죽었었나? 캔이 죽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잠 시즌 1때 내가 캔이를 죽였나? 기억이 안 납니다. 케니를 내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러네. 그 여자 죽으러 자기가 들어갔구나. 맞네, 맞네. 자, 우린 세상에는 8개의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케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케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열까? 이거는 칼로 열어야 됩니다. 망치로 열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 역시 칼이 맞죠? 이거 망치로 때려 부시는 거는 내가 아씨, 칼 부러졌다. 망치로 했어야 되나? 아, 망치로 했어야 되나?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허허. 자, 사라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왠지. 사라가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사라가 지금 저 회의방에 없다 그랬어. 네, 지금 이제 워킹데드 시작한 지 53분 됐습니다. 53분. 53분이면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하면 거의 뭐 거의 비슷해요. She's connected to somebody. There's no way she's out here by herself. She said she's out here alone. Yeah, right. Whoever she's with, they'll probably come looking for her. Great. They show up and we've got her locked in the shed. You think we should bring her in here? No, I'm just saying we wouldn't look. 허허, 이게 계속 들어야 되는 건가? 오, 나 본다. 자, 뒤로 돌아가. 저게 화면이 빨개지면 분명히 내가 뭔가 걸린다는 그런 표시일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막 커맨드 입력을 빨리 안 하면은 막 빨개져가지고 죽게 되죠. 자, 빨리 의약품을 빨리 찾아서 도망을 가도록 합시다. 회복하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새를 굉장히 오리를 좋아했네. 오리. 오리 고기를 즐겨 먹던 사람이었나 봐요. 덕이라고 그러잖아. 그 봐. 덕. 방금 저거 뭐였지? 자,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저 워킹 데드는 좀비보다 사람이 무섭죠. 사실 이런 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재난도 물론 무섭지만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섭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잠깐, 여기 왜 다시 들어갔지? 야, 약을 찾아야지. 아니, 약을 찾아야지 왜 다시 나왔어? 아, 약 찾으러 다시. 아, 어, 워킹 데드 잘 만든 게임. 어, 잘 만든 게임이긴 해. 어, 잘 만든 게임이긴 한데 좀 이런 난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야지? 약간 게임이 루즈해. 좀 이렇게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선택지 4개에서 막 이렇게 골라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낮에 할 때는 좀 괜찮은데 이제 밤에 할 때 퇴근하고 와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와서 하면서 계속 맨날 하품하는 거 들었죠? 어, 약간 졸립더라고. 왜냐면 그냥 1, 2, 3, 4번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약간 졸립더라고. 야! 뭐야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딸깁니까? 어, 바늘. 바늘을 찾았습니다. 나이스. 이제 실하고 연결해서 꿰매면 되겠네. 그치, 소독약도 있어야 되고 어, 소독약도 찾아야 되고. 물이 나오나? 걔 어딨지? 그 수잔? 10급 갔냐고요? 10급? 지금 12등급인가 그래요. 12등급. 어? 뭐가 밖에 있나? 어? 그 아줌마다. 숨어야 합니다. 일로 숨습니다. 이 아줌마 음악 사러 온 것 같은데? 어? 여기 물 나옵니다. 아, 여기 있던 남자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었나 보네. 어, 관계를 많이 맺은 느낌이죠. 왜냐면 알빈의 아이이길 빌었으니까 알빈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 느낌이 좋지 않아. 으쌰. 어? 아이고, 들켰네. 나 좀 도와줄래? Hi. Can you please help me? I'm not supposed to talk to you. My dad can't know. 야, 생긴 거부터. Help me and I won't tell him. I'm hurt. Please help me. I shouldn't. What happened to you? A dog bit me. Sounds scary. But it hurts. I could die if I don't take care of it. Do you understand? 그래, 난 죽을 수도 있어. 너랑 같은 또래의 친구가 죽는 게 좋아? I need something to clean it up and something to wrap it with. A clean bandage. My dad says we're out of real bandages, but I know where to get something to clean it. That's what this supplies. 그래, 고맙다. 어, 좋은 정보 고맙다. 이제 너는 잘 가라. Good. Thank you. I'm Sarah. 생긴 거부터가 좀 그래. 난 클레멘타인이야. I'm Clementine. We're friends. Right? We can be best friends. I haven't met. 오, 키 엄청 크네. It's hard to be the only girl, you know. Rebecca is okay. 키가 엄청 큽니다. And that's it. Yes. We are friends. Promise? 자, 일단 화전 양면 전술을 합시다. Trust each other, no matter what. 화전 양면 전술을 펼쳐야 돼요. 어, 일단 어, 친한 척을 합시다. 일단 친한 척을 해서
자, 일단 친한 척. A pinky swears forever. 자, 저는 새끼 손가락을 꾹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화전 양면 전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전 양면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화전 양면 전술이란 북한이 우리 남한에 남한에 도발을 할 때 쓰는 전술인데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웃는 척에 막 뭐 이렇게 그 남북 사절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같이 막 이상 가족 상봉 막 그런 걸 했는데 그거와 또 다르게 그 막 이렇게 뭐냐 그거 하는 거지 막 연평 포격하고 막 그런 거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쓰는 겁니다. 저 사라라는 아이한테 이게 화전 양면 전술이 북한의 큰 도발 중에 잠깐만 나 정은이 형 김 지금 뭐지? 김정은인가? 자 시계 아니야 집지 마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데 북쪽 형이 나 잡아가는 거 아니겠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방송을 하지 않으면은 국정원에 신고를 좀 해주세요. 헛간으로 돌아가세요. 아셨죠? 자 나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야, 날 구해줘야지 내가 방송을 계속 할 거 아니오. 국정원에 신고를 해주세요. 내가 혹시 만약에 북한에 잡혀가거든 반드시 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세금도 열심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 세금도 꼬박꼬박 열심히 잘 내고 있어요. 저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열심히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셨죠?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없거든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집을 탈출을 했네요. 저 힐링 포션 만듭니다. 예, 제가 힐링 포션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근데 붕대를 언제 구했지? 아, 이거 붕대야 이거? 야, 낚싯줄하고 바늘. 야. 이거 보통 맨정신에 자기 살에다가 이거 못 하거든. 이거 생각해 봐. 지금 자기 팔뚝에다가 맨정신에 저거 꼬맬 수 있겠어? This is gonna suck. 어? 야, 씨,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일단 바늘을 집고요. 아니, 바늘을 집으라고. 가상화수술로 일단 바늘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자, 야, 씨, 이거 꼽는 거 어려운데 역시. No. Just like last time. 야, 잠깐만, 소독부터 해야 된다니까? 아니야. 꼽지 마. 잠깐만, 꼽지 마. 그래. 소독부터 해야 된다니까. 아, 참. 일단 욕을 잡힙니다. Worst bandages ever. At least they'll keep the stitches in place when I'm done. 자, 상처의 처치 순서는 일단 소독약을 먼저 뿌립니다. 소독약을 먼저 뿌려서 소독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바늘도 소독을 해 가지고 바늘에도 소독을 해야 되는데 바늘에 소독이 안 되네요. 으아! 자, 과산화수소 굉장히 아픕니다. 예. 굉장히 아파요, 저게. 그럼요, 엄청 아프죠. 그래도 소독을 안 하면은 뭐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반드시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보고요. 어디를 꼬매야 될지 꼼꼼히 봅시다. 그렇군, 이쪽을 꼬매야 되는구만. 자, 바늘을 잡습니다. 아, 저 시계 훔쳐온 게 너무 걸리네. 시계 괜히 훔쳐온 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이왕 한 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고통 없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한 번에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도 고통 없이. 빨리 해야. 그래. 고통 없이 빨리 그래. 고통 없이 해야 된다고. 참고로 사람 피부 꼬맬 때 저렇게 꼬매요 원래. 원래 저렇게 꼬매. 원래 저렇게 꼬맵니다. 물론 의료용 바늘이 따로 있지. 그 다음에 보통 마취하고 하지. 마취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의료용 다 실을 쓰고 그거 쓰는데 지금 여기는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빨리 해야 됩니다. 클레멘타인 멘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용 스테이플러도 있는데 요새는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툭툭툭툭 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봉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플러는 잠깐 다시 이제 개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수술을 앞두고 뭐 잠깐 종양을 제거하고 이제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대비해서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박아두기도 합니다. 임시로. 오케이, 잘 꿰맸네요. 자, 붕대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